범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사찰림이 갖는 생태적 중요성과 활용 방안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찰림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탄소중립 숲 가꾸기 프로그램이 펼쳐져 불교식 삶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한국 사찰림 연구소의 고향 흥국사 사찰림 탐방을 박준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4월에 봄바람이 싱그러운 천년고찰 고향 흥국사 앞들. 여기저기서 삽으로 흙을 퍼내는 사람들의 이마에 꽃망울 같은 땀이 맺힙니다. 한국 사찰림 연구소가 고향 흥국사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찰림 탐방 프로그램. 조계종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고향 흥국사에서 개막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직접 삽을 들고 150주에 이르는 철쭉과 황매야, 조팝나무 등을 흥국사 앞뜰에 심었습니다. 햇볕을 받는 곳이면 이게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길가나 이런 데 보면 봄에 개나리가 피는 것처럼 노란색 꽃이 있는데 그게 황매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번식력이 좋아서 이게 50cm 간격으로 해놔도 한한 해만 지나면 빽빽하게 돼서 굉장히 좀 풍요롭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이어 참가자들은 흥국사 사찰림을 답사하며 우리나라 순면적의 1%, 63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사찰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사찰림 주제의 국내 첫 박사학위 소지자 장영환 단장은 사찰림의 역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강의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화엄경에는 이제 사찰을 시냇물이 흐르는 울창한 숲에 있는 곳에 이제 사찰을 지어야 된다. 또 법화경에는 지상에 재현시킨 극락의 입지 조건을 수풀이 우거진 동산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130여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에 나서는 등 기후위기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소 생산과 대기 정화는 물론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찰림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훼손과 과밀이 빚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이른바 대안적 공간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찰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되게 경관이나 종교적 영성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찰과 같이 1000년씩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숲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 산림을 함부로 황폐화시키거나 또는 너무 함부로 이용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찰림이 그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탐방을 마친 참가자들은 발언문을 통해 자연에는 본래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순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돌아보면서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유, 흐뭇하죠. 너무 좋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환생불,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입니다. 평소 뭐 무심히 쓰던 그런 용구들을 좀덜 쓰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재활용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찰림 연구소는 다음 달 의왕 청계사, 6월 마곡사, 10월 봉은사를 탐방하는 등 올해 5차례 사찰림 탐방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인들의 이기심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위기 속에서 청빙과 소육지족의 불교적 삶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